시간에 할 내용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페라티브적인 사역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임페라티브적인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페라티브적인 이런 표현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주로 다루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명령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령의 임페라티브에 대한 것을 우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성령의 임페라티브적인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전부 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명령법적인 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본 구절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명령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명령인데,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명령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은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우주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가,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제 다르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만 같은 지체가 되어졌다는 이것은 우리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부흥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지만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조금 연합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식구가 되어지는 이런 훈련,
이런 모습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한 소망은 부르심의 한 소망은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소망. 이한 소망은 한 가지 소망이 아니라 똑같은 소망입니다. 한 소망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데, 이 땅의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 나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다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았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참조 한번 해보시고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나 섬기는 존재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볼것 같으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4장 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같은 우리가 섬겨야 될한 같은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성령의 첫 번째 임페러티브, 성령의 첫 번째 명령법에 대해서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단어를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 평안에 메우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말, 이 말은 실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이거 참 무서운 명령의 말씀이죠. 이 단어는, 힘써 지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목표로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부정사로 쓰인 테이레인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이후에 오셨던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평안에 메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페라티브적인 사역, 명령법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5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5장 2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두 번째 임페라티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도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의 본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행하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계적인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4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본문 4장 20절에서 5장 20절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은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고, 동시에 바울은 새 생활에 대한 권면과 옛 생활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타납니다. 왜 바울이 여기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가면서 옛 사람의 특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며 행동하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의와 진리로 갑자기 본문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이렇게 해쳐버리는 것, 또 해치는 것은 옛 사람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25절에서 32절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과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지금 뭐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의도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 그 해결책으로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진실함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통한 상호 간의 신뢰감 때문에 거짓으로 인해서 생겨난 불신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감 대신에 둘째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가운데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화를 내면요, 공동체가 이래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그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공동체를 순간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물론 분노 중에 의분도 있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분노를 낼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내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의분이라도 품지 말라 하는 것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로 인해서 마귀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에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본문에서 나타나는 도둑질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간에 재산에 관한 손해를 의심하게 만들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까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는 것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과 더 나아가 가지고 교훈을 주는데,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수동적인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빈궁한 그런 타인을 도우라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볼때 성경은요, 보다 적극적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부패한 혹은 썩은 이란 의미로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이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암적인 것, 좀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열을 시키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동시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적극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언어 생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부정적인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31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권면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고, 부정적인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권면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 조금 지혜롭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보면 몇 가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성을 잘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제 더러운 말, 험담, 악이 있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